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즈 프로입니다. 오늘도 Q&A 레슨 시간인데요. 한 골퍼분께서 저희 웹사이트의 Ask Amy 섹션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스샷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긴 채를 잘 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긴 채라 하면 보통 페어웨이 우드, 하이브리드, 롱아이언을 뜻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골퍼분을 위해서 긴 채를 잘 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혹시 저의 채널에 처음이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가 길어질수록 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테크닉은 팔의 힘을 과하게 넣고 이 팔 힘으로 공을 맞추려 한다. 는데 있습니다. 사실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 아이언보다 팔 힘을 더 빼야 되고요. 바디를 더 많이 써야 되고요. 좀 이 채를 휘두르는 동작을 몸에 익히셔야 돼요. 이렇게요. 팔의 힘이 아이언보다 더 빠져야 되고 바디를 더 쓰고 이렇게 휘두르는 약간 이렇게 던지는 느낌으로 공을 맞추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채가 기니까 불안해서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스윙을 하게 되다 보면 공 맞는 이 임팩트 때 공을 제대로 맞는 확률이 40% 미만으로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이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윙을 해야 돼요. 물을 떨어뜨리지 않고 스윙을 해야 돼요. 물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약간 스윙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동작으로 이렇게 휘둘러지잖아요. 물 안 맞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손힘으로 때리는 동작과 같이 손힘으로 이걸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손으로 동그라미를 잡고 억지로 만들게 되면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론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해를 하죠. 아, 팔로 조정을 하면 안 되고 던지고 스윙을 휘둘러줘야 되는구나 이해를 하는데 이 이론을 골프 스윙으로 어떻게 트랜스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재밌는 연습 방법 쉽고 재밌고 빨리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이 예쁜 타월. 요즘에는 이 타월의 사이에 이제 채 꽂을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멍난 타월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티 하나 필요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긴 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페어웨이 우드를 들고 있고요. 이렇게 티를 낮게 보통 티박스에서 꽂는 것 정도로 낮게 꽂으시고 이걸 덮어줄게요. 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칠 건데요. 만약에 손에 힘이 들어가고 과하게 내려치고 찍혀 맞는다면 타월이 날아가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타월을 터치를 안 하고 공만 친다. 처음엔 탑볼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탑볼이 나와도 되니까 좀 채를 휘두르는 테크닉만 몸에 익힐 거예요. 어떻게? 팔에 힘을 빼고 바디를 쓰고 채를 던져줄 거예요. 보세요. 타월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간 탑볼 맞아도 괜찮으니까 지금 저는 최대한 팔의 힘을 뺐고요. 쓰러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팔을 힘을 과하게 넣고 막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나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타월도 없고 나는 많이 초보라서 이게 좀 힘들다 하시면요. 한 가지 연습이 더 있습니다. 그냥 드라이버 치듯이 높게 꽂으실 거예요. 아주 높게, 그쵸? 아주 높게 꽂고 이거를 우드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내려치면 당연히 여기 티가 맞고 공이 아예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을 맞출 수 있도록 집중하고 던져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과하게 떠 있는 공을 연습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알려진 줄여드인데요. 이게 수건 밑에 깔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우시니까 초보분이시라면 요 연습을 통해서 팔에 힘을 빼고 바디를 많이 쓰고 던져치는, 쓰러치는 이 테크닉을 몸에 많이 많이 익혀주시면 긴 채도 이제 문제 없이 멋지게 치실 거예요. 저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였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Ask Amy 섹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레슨 때 또 뵐게요.